안녕하세요. 민성아웃스의 권현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파주 문산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 전원주택 분양 현장에 아침 일찍 촬영을 하러 나와 있습니다. 딱 두 채만 지어놓고 분양을 하고 있는 곳인데 두 세대가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 대지 면적은 살짝 좀 다르긴 한데 사실 그건 크게 의미가 없어서 제가 조금 더 완벽하게 마감이 돼 있는 이 세대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요. 4억 중반선에서 벙커 주차장에 있는 단독주택, 조금 마당도 널찍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전원주택을 찾고 있었던 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고 집 안내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단독주택 분양 현장입니다. 이쪽에 한 세대, 그리고 이쪽에 한 세대,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집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감 상태가 더 나아서 저쪽 집을 촬영을 할 거고요. 들어가기 전에 짧게 입지 조건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문산 시내까지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5km면 차로 7분 정도면 됩니다. 문산 시내에는 대형 마트도 있고요, 초중고도 있고, 문산역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 시설들을 이용하시려면 차로 7분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단독주택의 전체 대지면적은 약 126평, 건축면적은 39평 정도 되는데 지하 주차장, 그러니까 벙커 주차장이 약 9.5평 정도 됩니다. 합치면 연면적은 50평이 조금 못되는 건축면적으로 만들어진 단독주택이고요, 목조주택입니다. 그리고 외장마감은 파벽돌을 사용한 게 아니라 조적으로 쌓아서 시공을 튼튼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저 위쪽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시가스 난방이 가능한 지역은 아닙니다. 충전식 LPG를 사용을 하고요. 상하수도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기는 한데 오폐수 직간은 아니기 때문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부터 보고 올라가겠습니다. 주차장은 두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 주차 셔터 또한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리모컨으로도 작동할 수 있고,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져 있죠. 눌러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문이 하나가 있는데 열고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렇게 설계된 단독주택입니다. 요거는 좀 의외였습니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예, 주차장에서 바로 실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만약에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이쪽 계단을 통해서 세대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넓은 마당이 바로 보입니다. 대지 전용 면적이 116평이나 되다 보니까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보통 신도시, 예, 운정 신도시 인근에서 대지 100평이 넘는 단독주택, 건축면적 40평에 벙커 주차장만 들어가도 가격대가 벌써 6억, 뭐 7억 이렇게 되는데, 확실히 문산 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넓은 대지 면적의 벙커 주차장이 있는데도 가격이 5억이 넘지 않습니다. 예, 가격은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고 설명란에도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미리, 예, 가격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는 마당 한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세대, 예, 이 옆세대도 오늘 소개할 이 집하고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냥 땅 모양이 좀 다르고 대지 면적이 살짝 좀 다르다는 것 빼고는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마감이 되어 있는 요 집을 촬영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대 현관 옆에 이렇게 전기 콘센트도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도어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 현관은 세로 가로폭이 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신발장이 4칸 쭉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쪽은 거울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거의 필수라고 보여지는 일괄소등 버튼은 이 현장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중문은 스윙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당겨서도 열 수가 있고 밀어서도 열 수가 있는 스윙도어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망인유리도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오면 정면에는 1층 욕실이 보이고요, 좌측에는 1층 방이 있는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1층 방 크기가 제법 되더라고요. 예, 3000에 3000이 훌쩍 다 넘기 때문에 방 사이즈가 제법 큰데, 요 방이 큰 걸 보니까 예, 안방이겠구나 싶었는데 예, 안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공간들이 더 있습니다.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도 남쪽으로 마당을 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개방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간에는 온도 조절기도 다 개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난방 관리도 가능하고요. 이쪽이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고 크기도 작지 않더라고요. 행거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거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D글자로 행거를 설치하면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욕실이 있는데요, 여기 안방으로 써야 되는 욕실이다 보니까 아주 넓게 잘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욕조는 없는데 샤워 공간도 넉넉하고 양변기 세면대가 있는 쪽도 그렇고 요 폭이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이쪽에는 거울이고 수납장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도 잘 만들어져 있는 안방 욕실도 살펴봤습니다.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역시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청소용 워터건도 있고요, 안방 욕실처럼 위에 거울과 수납장 달려있는 여기 1층 메인 욕실도 제법 아주 넉넉합니다. 들어와서 우측으로 이렇게 틀면 여기가 거실인데요, 거실도 꽤 폭이 길더라고요. 5000이 살짝 못되긴 한데 요정도 폭이면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파 자리 쪽은 어디서 끊어야 되지 했는데 이쪽에서 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4인용 소파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더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뭐 6인용 소파도 설치가 가능한데, 제가 볼 때 예쁘게 쓰려면 그냥 딱 4인용 소파를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형 천장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여기 층고가 5400 정도 되고 저쪽에도 채광창이 있고 저 위에도 채광창이 있고 조금 더 올려서 보면 저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정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측면 쪽 이쪽은 동향입니다. 지금은 구름 때문에 해가 가려져 있는데 제가 여기 딱 와서 보니까 지금도 살짝 들어오긴 하죠. 오전 시간인데 오전에는 이쪽에서 들어오고 오후가 되면 해가 돌면서 이쪽에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가 드는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바로 마당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고 전망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제가 이쪽 층고가 5400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뚫려 있는 쪽, 저 위로 뻥 뚫려 있는 저 위에가 5400,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되느냐, 예, 2500 정도 되더라고요.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로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층고로 만들어진 1층입니다. 다음은 주방인데요, 주방은 짧은 D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한 대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상하부장은 기본적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레인지 후드 아래쪽에는 3구 전기레인지가 메인 쿡탑이고 한쪽에는 또 보조 쿡탑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누르면
올라오는데 지금 작동이 안 되네요. 예,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두 번 올라오는 매립형 전기 콘센트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납이 가능한 주방 공간이고요.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 다용도실은 길이가 꽤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안쪽까지 수납을 할 수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저쪽에다가는 세탁기, 뭐 건조기 이렇게 수직으로 놓고 쓰셔도 되고 나란히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다가 예, 김치냉장고를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이쪽 구간에는 전기 콘센트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전기 콘센트가 여기에 있거든요. 예, 멀티탭을 이용해서 한쪽에다 김치냉장고를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용도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문이 하나 있죠. 보통은 뭐 서비스 공간, 창고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는 제가 1층에서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보여드렸죠. 주차장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오면 아까 제가 바깥쪽에서 보여드렸던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하고 바로 세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집입니다. 자, 이 안쪽은 이렇게 또 공간이 남게 됩니다. 여기는 뭐 계절용품이나 아주 크지는 않지만 뭐 창고처럼 짐들을 좀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 오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뭐 인테리어가 아주 화려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좀 의외인 예, 그런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방금 이런 것들 예, 보통은 이렇게 설계를 잘 안 하는데 여기는 주차장에서 집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를 또 해놨더라고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폭은 아주 여유 있는 편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올라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계단 폭으로 만들어 놨고요. 2층으로 올라오면 보시는 것처럼 거실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통로 구간인데 여기 한쪽에 거실처럼 쓸 수 있는 크기는 아니지만 이런 공간이 있어서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버려두기보다는 이 공간이 아까우니까 여기다 수납장을 채워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쪽에 방이 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이 방도 1층에서 봤던 방처럼 크기가 꽤나 나오는 편입니다. 약간 직사각형인데 크기가 꽤 커서 활용하기가 참 좋은 것 같고요. 여기는 방이 3개인데 방 3개가 다 커서 사용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의외인 것들이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안방, 뭐 거실 정도 설치가 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 가격선에서는 보통은 그런데 그래도 사장님께서는 각 방에다 모든 메인 공간에다가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이쪽 방은 동쪽으로 창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쪽 풍경도 참 좋습니다. 예, 막힘이 없고 산이 보이는 쪽으로 창을 내놨기 때문에 이 방의 전망도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픈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거실 쪽이 내려다 보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여기에 1층의 메인 욕실처럼 2층의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크기도 똑같습니다. 양변기와 세면대, 청소용 워터건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납장, 거울,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환기창도 잘 만들어져 있는 2층 메인 욕실이 1층 메인 욕실하고 똑같은 위치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2층의 두 번째 방인데요. 역시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방도
넉넉한 편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사이즈를 다 표시를 해 드리잖아요. 이 방도 3천에 3천이 다 넘는 방입니다. 붙박이장이 따로 2층 방에는 설치가 돼 있진 않은데 방이 커서 한쪽 벽면을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다 채워놔도 이쪽 공간은 충분히 넓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꽤나 넉넉한 방이 3개가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쪽 베란다 공간인데요. 이 방에서도 출입을 할 수가 있고 이쪽 제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던 공간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크기는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테이블 갖다 놓고 촬영하시는 공간 정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이 베란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앞은 다 뻥뻥 뚫려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하고 조금 가깝게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이라서 제가 볼 땐 요 집보다는 제가 촬영한 집이 조금 더 안쪽에 들어와 있으니까 소음이나 이런 거에 좀 민감하신 분이라면 요 안쪽 집을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단독주택의 가격은 4억 6천만원입니다 4억 중반 정도의 벙커 주차장이 있는 건축 면적이 약 40평 정도 되는 전원주택을 찾고 있었던 분이라면 딱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운정 신도시 인근에서는 이렇게 만들면 또 특히나 대지 면적이 100평이 넘으면 6억 7억 정도는 가야지만 이런 집을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산도 4억 중반 정도 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이게 또 내년 지나면 슬슬 또 5억대가 문산에도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기 전에 이런 가격대에서 찾고 있었던 집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